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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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채원 씨 잠깐만. 아 네. 아. 어서오셔. 어서오세요. 가방은 여기 그냥 제 옷에 넣으셔도 돼요? 아, 네. 이분은 이분 노래 틀어도 돼. 그래서 초반에 이것만 하고. 그럼 이거 일찍 토크가 끝나면 미리 시작해서 뽑고. 차라리 이후에 다 보내고 끝에서 혼자 해야 되거든. 뽑고 뭐 하고 이런 거를 먼저 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 참치 이거 네. 설명을 살짝 해드리면 네. 그냥 앞에는 미니 초대석 같은 거고 이제 앨범이 나온 네.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네, 다음 주에 나오잖아요. 네, 네. 이거 방송이 21일이라서 네. 이미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게 1부는 미니 초대석 그다음에 2부로 갔을 때는 이 1부 아마 끝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데 네. 마피아 게임인데 3시 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마피아 게임 해봤죠. 네. 그럼 원래는 뭐 한 명씩 가려내고 다시 남았다가 또 한 명씩 빼고 죽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단판으로 끝나는 거라서 좀 신중히 선택을 해야 되고 네. 마피아한테는 종이에 지시어가 써 있어요. 그래서 네. 마피아 하는 동안 그 단어를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슬리키 씨가 하고 갔는데 네. 지시어가 택시였어요. 근데 마피아가 이제 배성재 아나운서였고 택시를 자연스럽게 이 하는 동안에 택시를 한번 얘기를 최소 한 번은 얘기를 해야 돼요. 언급을 해야 돼요. 아 그러면 그 단어를 자기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래서 뭐 콜라병일 수도 있고 콜라병을 어떻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찬스가 났을 때 바로 들어가야 돼. 보면은 마피아가 이상한 단어, 생뚱맞은 단어로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을 의심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방금 갑자기 그 말을 해야지.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신중히 선택을 해가지고 한 명을 골라내는 그런 게임이고요. 이기 그 마피아가 살아남으면 10만 원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고 시민이 살아남으면 시민 두 명이 그 뭐야 5만 원씩 갖게 되는 거니까 상품이 진짜로 있으니까 그걸 걸고 하시면 돼요. 와우. 지급은 근데 한 석 달 뒤에 될 수도 있는. 아. 아니야, 이건 그렇게 느리지 않아요. 바로 해? 도장할 순 없어. 새로 도입할 시스템, 새로 들어온 상품이어가지고. 아, 그리고, 아까 이게 특종이로 쓰긴 하는데 비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볼 때 좀 조심히 봐야 돼. 아, 네. 이거 주머니에 넣어주세요. 네. 오빠 뭐? 나? 괜찮아. 이거면 될 것 같아. 마피아 게임은 해보셨죠? 네, 해봤어요. 3인 마피아는 안 해보셨죠? 네, 처음입니다. 얼굴이 더 작아지셨네요. 살이 좀 빠졌습니다. 최원 씨는 나보시다 알고 중에 가장 브레인. 왜? 브레인. 그래서 지금 성진 씨가 너무 지금 두 번 이렇게 했는데 성진 씨 너무 독주를 하고 있어가지고 견제해줄 물론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은 뽑는 거니까. 뽑는 거기 때문에 저도 보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성진 씨가 계속 마피아 되는 바람에 독주에 대해서 좀 이걸 확실히 잡아줄 브레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일본행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아 말도 안 되게 근데 너무 세 번 연속 걸려가지고 지금 마피아가 네 번째는 안 걸리겠지. 네 번 걸릴 확률은 없겠죠. 이번에는 무조건 마피아다. 저 이번엔 편하게 편하게 두 사람 중에 어떡해. 홍진호가 처음으로 마피아 됐을 때 표정을 한번 볼 수 있겠네. 똑같아요. 어떡해. 긴장돼. 사연 본 거잖아. 긴장돼. 벌써 1부에 들어갔죠. 진짜? 문제 없어. 어떡해. 좀 길어지던데. 아니 늘어지던데. 아니 하고 이게 훨씬 양이 뒤에 광고를 끊고 붙이면 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오는 게 네. 정도? 화면에 너무 끝에 걸려. 아 오늘 꼭 맞추고 싶다. 아 진짜. 어떻게 해야지?
소개를 바꿨어요. 속이 나쁜 남자. 두 번 다 틀리니까 결국 대본까지 바뀌는구나. 어, 대변사고. 아, 행복하면 떠오르는 단어. 주말, 떡볶이, 여행, 웹툰, 차은우. 은, 차은우. 남자들 어리둥절. 오늘도 일곱 번째 출연이시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나 없을 때도 오셨나? 네, 네. 아, 같이. 응, 저랑 한번 하고 오자. 아,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10월 21일 일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옥상 달빛 하상욱 좋은 생각이 났어 네 생각 드렸습니다. 오늘 열치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행복하면 떠오르는 단어에 주말 떡볶이 여행 웹툰 차은우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차은우 씨를 떠올리면서 행복 찾는 건 여성분의 대답이겠죠. 네. 여기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차은우면 인정한다고 하신 분들도 있고, 엄청난 미남이시죠. 저도 예전에 한번 그 음악 프로그램 진행하다가 옆 텐트에 있는 그 분을 목격하고, 했던 느낌이 있습니다. 남자들도 심쿵하는 그런 정도죠. 아무튼, 행복하면 떠오르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강아지, 이런 걸 떠올리면 항상 행복해지고, 인터넷을 그래서 여행합니다. 5881님이 요즘 베디 강아지 사진 SNS에 왜 안 올려요? 뜸하니까 섭섭하네,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네. 어느 순간 좀 슬퍼지더라고요. 남의 강아지 사진을 계속 올리는 게. 아무튼 그래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아주 혼란하지만 파격적인 코너 라디오 3인 마피아 콩까지 마피아 하는 날입니다. 홍진호 씨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로 지원사격 나온 에이프릴의 채원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베테는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요일 이 시간은 같이 게임하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어요. 배텐 홈페이지 녹음 시간을 확인하시고 생록방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의 텐은 노랑통닭,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반올림 피자샵, 난닝구닷컴, 세 가지 맛 디디치킨, 쌍용자동차, 웹젠, 피자 알볼로, 셀로닉스,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파리바게뜨, ABL 생명보험, 스마트스퀘어 1400, 마세라티, 알바천국, 5588 대리운전과 함께합니다. 한번 팁 드세요. 나중에 그 할 때 뽑고 할 때 참고로 라디오 청취자들은 지금 범인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네. 지시어도 알려준 거예요? 네, 지시어랑 그래서 얼마나 뻔뻔하게 지금 하고 있는지 알고. 본방에서 너무 그게 아예 모르는 것보다 MT 가서 사회를 봤잖아. 그거 보는 재미가 제일 재밌어. 가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 사람한테 난 속는 이게 포인트를 좁게 해주는 게. 자, 채원 씨 한 마디 네. 있어요.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오. 오케이. 네.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콩까지 마피아. 쉿.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콩까지 마피아 함께하는 두 분입니다. 발음도 안 좋고 촉도 안 좋은 남자 홍진호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세 번 연속이란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 홍진호입니다. 아, 이 코너 지기이시기도 하고 네. 뭐 게임하면은 뭐 절대 지지 않는 분이기도 한데 네네. 하필이면 이 마피아 게임에서 3연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가들이 발음은 안 좋아도 촉은 좋은 남자라고 대본을 써놨다가 수정되었더라고요. 수정을 네. 해서 지금 아, 손으로 수정해가지고 여기 발음도 안 좋고 촉도 안 좋은 남자라고. 아... 뭔가 좀 빨리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선전을 기원하고요. 네.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추리보다 홍보가 먼저다. 신곡 예쁜 게 죄로 돌아온 요정 중에 촉이 제일 좋은 요정 에이프릴 채원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 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베텐에 벌써
일곱 번째 출연이네요. 네, 일곱 번째 출연입니다. 거의 고정 게스트 아닙니까, 이 정도면? 네, 거의 가족이죠. 저희도 가족처럼 느끼고 있는데. 네. 일곱 번 출연한 동안 근데 그 에이프릴에서 베텐에 한 번도 못 나온 멤버가 있어요. 나은 씨, 예나 씨, 레이첼 씨. 네, 세 명 있습니다. 부러워하진 않죠, 뭐 딱히. 아우. 예, 부러워하죠. 이런 대답 원하신 거죠, 지금? 일부러 던지신 것 같은데, 이렇게. 아, 알겠습니다. 아, 네. 아, 그들은 무슨 죄냐고 하신 분. 역시 빈말 터진다고. 두 분은 구면이시죠? 예전에 제가 여기서 이제 한번 저랑 같이 그 컵라면 월드컵이었나요? 네네네. 네, 네. 그때 한번 했는데, 굉장히 좀 저랑 잘 맞았던 기억이 좀 남아요. 그렇지 않았나요? 안 맞지 않았나? 그때 했던 월드컵 코너가 그 두 분이 너무 재밌게 하셔가지고 네.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다른 요일 코너에다가 아예 그 이식을 해버렸어요. 아 정말로요? 살렸습니다 저희가. 아, 예. 그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아니 싸웠었구나 저희가. 싸우진 않았는데. 네. 청취자들은 즐거워했고요. 네. 네. 밖에서 만나면 서로 알아보고 인사하고 그러시나요? 아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인사 드릴 것 같은데 사실 거의 저희 따로 뵌 적이 없죠. 네, 따로 뵌 적은 없어요. 아 근데 저희 아빠가 굉장히 아버님요? 네, 아니 아쉬워하셨던 게 예. 저희 아빠가 굉장히 팬이라고 전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역사 속의 사람 아니에요? 역사를 자, 손짓던데. 아 홍진호 이순신 장군급이요. 아니 팬이라고 전해달라고. 아 정말요? 아우 네. 감사드립니다. 네네. 아 지금 채원 씨가 확실하게 선긋기한 건가요? 아니 아빠 팬이에요 이렇게. 야, 아 당황스럽네요. 네. 야 이거 맞아요. 거의 태진아급이라고. 선공격 들어간 거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 아, 채팅창에 성전은 왜 웃고 있냐고. 아 제가 홍진호 씨보다도 형이니까. 아 혹시 아버님 전화 안 좋아하시나요? 아유 좋아하시죠. 아니 아버님도 빈말로 가시네요. 알겠습니다. 아버님 주종족이 저금 아니냐고 물어보신 분 있고요. 아무래도. 네. 자 아무튼 서로 인사 나눴으니까 분량 채우기 코너 소의 코너를 가보겠습니다. 홍진호 씨의 딕션 훈련도 하고 스페셜 게스트의 근황을 전하는 코너. 바로 네. 홍진호가 소개하는 잘 안 들리는 한문장 프로필. 예. 자, 채원 씨의 근황. 네. 어떻습니까? 네. 채원 씨가 속한 에이프릴은 지난 16일 여섯 번째 미니 앨범 더 루비를 발매하고 신곡 예쁜 게 죄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청순하고 상큼한 기존 컨셉을 벗고 센 언니로 돌아왔으며 특히 긴 단발이었던 채원 씨는 강한 이미지를 위해서 머리를 더 짧게 잘랐고 건강미를 뽐내기 위해 운동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최근엔 잘나가는 스타들만 찍는다는 치킨 광고도 찍었다고 하네요. 채팅창의 신비로운 딕션이라고 아이고, 지금은 좀 괜찮지 않나요? 지난주보다 훨씬 나아졌는데 아, 네. 한번 읽어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에일뿌리라고 했다고. 에일뿌리. 에이프릴이고 건강미를 뽐낸다고 해야 되네. 건강미를 뿜낸다 그랬어요. 건강기 뿜낸다. 그리고 미니앨범 미네랄범으로 들렸다고. 뭐 어쨌든 뭐 대충 다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알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근황이 나왔습니다. 에이프릴 네. 신곡이 나오고 활발히 활동 중인데 네. 신곡 예쁜 게 죄. 도발적이에요. 네. 보는 얘기인가요? 네? 아유 그거는 네 맞고요. 네, 네. 네 신곡. 훌륭합니다. 네. 네 신곡 예쁜 게 죄라는 곡은요. 일단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망설이지만 말고 빨리 다가와라는 이런 메시지를 담은 곡이고요. 시티팝인 곡입니다. 내가 예쁜 게 죄야 이런 느낌. 네 그런 가사도 있죠. 그렇군요. 아 그럼 채원이는 무기수냐고 질문입니다. 무기징역이라고. 아 최고의 칭찬이에요. 아재들이 치시는 분들이 많죠. 아 특히상의 배성재 무죄 방면이라고. 아재드립인데요. 자, 스타일이 좀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조금 더 머리를 잘랐습니다. 많이 짧아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약간. 색도 굉장히 핑크빛. 네네. 네. 염색도 했고요. 변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일단은 의상도 조금 노출이 있어지다 보니까 다이어트도 좀 했고요. 아하. 운동도 좀 하고 좀 관리를 했습니다. 어떤 운동 하셨어요? 일단은 저는 뛰면서 좀 연습실을 뛰면서 노래도 막
하고요. 네, 라이브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웨이트 운동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치킨 광고를 찍었어요. 네, 다이어트 하는데 치킨 광고 찍으면 많이 먹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치킨도 먹었습니다. 네, 그날은 좀 먹었습니다. 야, 저희도 그 치킨 광고 찍은 분이 고정 게스트여가지고 그분의 증언에 따르면 먹고 계속 옆에다가 뱉어야 될 정도로 계속 먹어야 된다고. 예전에 제가 그 초콜릿 광고 한번 찍은 적 있어요. 예. 그걸 찍는데 이게 바처럼 돼 있어가지고 뜯어서 먹는 건데 진짜 100개 먹었습니다. 아, 힘들더라고요. 네. 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 네. 네. 치킨 어떻게 몇 마리 드셨어요? 치킨이요? 네. 근데 그거는 그래도 영상이 아니라 지면이어서 그렇게 막 엄청 먹진 않았는데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 포즈만 취연되니까. 네. 그렇군요. 어떻게 베텐에서 CF 연습했던 게 도움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 그 조선정 씨. 방금 표정은 그게 도움이 되겠니? 완전 비웃는 표정. 아니, 아, 그딴 그러니까. 게 뭔 도움이 되니? 이라고. 오늘 굉장히 좀 느낌이 좋은 게, 최원 씨도 거짓말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느낌 좋습니다, 오늘. 네. 아, 마피아 게임 하는데, 최원 씨 지금 표정 다 들키고 있거든요.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요? 아주 훌륭해요. 빈말 실패. 아까 그 자막을 달면 거의 어처구니 없는데. 무슨 뱉은 따위가 되는 거냐.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홍준 씨는 광고 소식 없습니까, 요즘? 저는 이제 얼마 전까지 게임 광고 항상 찍고 있고, 약간 저도 게임 좀 말고 이제 다른 걸로 한번. 아, 다른 분야? 네.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직까지 딱히 소식이 없네요. 좀 이렇게 노리는 분야 같은 거 있습니까? 노리는 분야? 저도 이제 뭐, 갑자기 막 생뚱맞게 뭐 고추장? 고추장. 아, 먹는 지난, 거라든지. 아, 네. 지난주에 고추장이라는 단어 때문에 좀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 네, 고추장에 원한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홍준호 하면 약간 게임 쪽으로 너무 가다 보니까 좀 다른 쪽으로 좀 넓히고 싶다는 분야를. 네, 그런 좀 욕심은 있네요. 네. 네. 아, 지하 벙커 광고 해보라고 하신 분 있고. 지하 벙커요? 네. 속옷 어떠냐고 하신 분 있고. 아, 괜찮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베텐에 나와서 우리 채원 씨는 센 언니 포즈를 또 보여줬었어요. 저를 압박하는 연기를 하시기도 했고. 아, 네. 그 뒤 혹시 연기에 대한 이야기나 뭐 그런 거 없습니까? 연기요? 네. 오우, 막 그거를 보시고서 팬분들이 너무 좋다고. 좋다고? 네,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네. 진심으로 뭔가 경멸하는 듯한 느낌. 진심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때 굉장히 등줄기에 땀이 났었어요. 아, 그래요? 네. 자, 이번 활동하면서 꼭 이루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이번 활동하면서요, 이번에 저희 에이프릴이 그래도 좀 컨셉을 변화를 시도한 만큼 정말 열심히 또 노력을 하고 좀 걱정도 많고 좀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그래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채원이의 특징을 파악했다라고 하시면서, 아, 빈말할 때 오우가 꼭 나온대요. 일부러 뭔가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좀 끼워 넣는군요. 그러면 안 해야겠다. 바로 또 수정이 되나요? 네. 네. 자, 어쨌든 특징을 약간 파악하면서 스몰 토크를 해봤고요. 그러면 본 게임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채원 씨는 마피아 게임을 해보셨죠? 해봤습니다. 잘하는 편이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냥 색출당하는 편이에요? 마피아 걸렸을 때 티가 나나요? 근데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요? 네. 에이프릴 숙소에서 뭐 게임 같은 거 뭐 하나요? 게임이요? 걸그룹 멤버들은? 마피아 게임도 많이 하고요. 369도 하고요. 막 바니바니 당근당근도 하고요. 많이 하네요. 전형적인 인싸게임. 네, 여러 가지 합니다. 전반적으로 하시면은 게임을 잘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잘 걸리는 편이세요? 잘 걸립니다. 잘 걸려요? 네. 오늘 걸리시겠네. 채원 씨가 마피아 되면은 바로 그냥 직결 심판 가도 될 것 같은데요. 바로 그냥 길 가다 5만원 주신 기분이겠어요. 채팅창에 오늘 채원이 기대 많이 했는데 아쉽다고. 벌써 실망하면 되죠. 아니에요. 여러분, 마피아 게임인 걸 채원 씨가 알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미 깔아놓는 걸 수도 있어요. 또 모르죠, 또. 그러니까요. 반전 모습. 예. 우리 모릅니다. 방심하면 안 돼. 네. 자, 최약체 코스프레라고 하신 분이고. 자, 룰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인 마피아 게임입니다. 시민 2명, 마피아 1명, 제비뽑기로 신분을 선정해서 마피아를 잡아내는 게임인데, 제비뽑기로 고른 마피아 종이에는 단어 말하기 미션이 쓰여 있습니다. 행동 미션은 이제 라디오라 좀 알아채기 어려우니까 단어를 입으로 꼭 얘기해야 되는, 섞어서 얘기해야죠. 마피아는 게임이 끝나기 전까지 미션을 완수해야만 상금을 가져갈 수 있고,
게임 상금은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한 명의 마피아가 시민을 죽이고 살아남게 될 경우에 마피아는 10만원짜리 상품권을 받습니다. 시민이 마피아를 성공적으로 잡아낼 경우에 각각 5만원짜리 상품권을 나눠 갖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단판 게임입니다. 와. 예. 한 번 선택이 게임을 많이 끝내버리는 거기 때문에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이유를 확실하게 잡아내야 됩니다. 왜 벌써 저를 관찰하고 계시죠? 아니에요. 신기하게 생겼죠? 자, 그러면 콩까지 마피아 총 게임 상품 10만 원이 걸린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발 제발. 꽝. 아, 지난주엔 참고로 택시라는 단어를 제가 아, 그죠. 어떻게든 이 스토리라인에 끼어넣느라고 좀 힘들었는데 네. 오늘 좀 자연스러운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세 개 쪽지였는데요. 차원 씨가 그럼 첫 번째로 자, 와. 본인의 정체성을 지금 알려주는 색종이. 네. 와, 진짜 어떡하지? 네. 와, 진짜 어떡하지? 네. 와, 저 이런 뽑기 운이 없어가지고요. 네. 와. 지금 참고로 마피아가 누군지 저희 본방 청취자분들께서는 아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우. 그분들은 굉장히 가증스럽게 아~ 저희 방송을 듣게 됩니다. 다 알고 보는 거죠? 그 맛이에요, 네. 또. 진짜요? 네. 공지훈 씨 먼저. 자, 이제 빨간색하고 이제 된장색 있는데. 네. 된장색. 고추장 된장. 고추장색 가져가시죠. 제가 된장할게요. 고추장, 네, 광고 찍고 싶어가지고. 네. 고추장색 가져가겠습니다. 공지훈 씨 고추장. 잠깐만요. 보면 돼요? 네. 자, 잘 보이지 않게 하고 바로 접고 표정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홍준 씨 벌써 표정이 보이는데요. 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시어까지 확인 잘 하셔야 됩니다. 채원 씨 오래 걸리는 거 보니까 왠지 지시어가 있나 봐요. 아니요, 아니요. 어허. 자. 자. 아니. 아. 네. 이거 말이죠. 채원 씨. 예. 정체를 본 소감이 어때요? 뭐라고요? 본인의 정체를 안 소감이 어떻습니까? 안 소감이요? 그냥 네. 그냥 그렇습니다. 분동합니까? 네. 잘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마피아예요? 생각보다 모르겠네요. 아니? 시민이에요? 네, 시민입니다. 여기 쪽지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그냥 마피아라고 안 적혀 있었는데요? 시민으로 적혀 있었네요. 네. 생각보다 되게 반응이 어려운데요? 저는 홍진우 씨라는 촉이 왔습니다. 한 번도 마피아를 안 걸리셨는데. 그럼 확률은 완전 무의미합니다. 아시죠? 아니, 세 번 연속 걸린 홍진우 씨는 제가 지금 그 네 번째 게임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그래서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데. 네. 앞에 세 번. 정말 시민일 때 그 억울하고. 네. 일단은 약간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초반의 분위기. 음흠. 근데 지금, 마피아일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초반 공격을 시도했어요. 초반 러시가 들어왔어요. 네. 아, 순간. 너무 조용한. 사저글링. 무슨 말이라도 던진 거예요, 그냥. 네. 네. 채원이가 만약에 방금 초반에 연기였으면 소름 돋는 거라고. 현진호 왜 초반부터 몰아붙이냐고 저 말고도 관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왜 몰아붙이세요? 방금 한번 색다르게 한번 이제 베이드를 바꿔본 거고요. 그리고, 뭐, 고정 멘트지만은 저는 지금 일단 시민입니다. 시민이고. 저는 채원 씨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뭐가 이상한데요? 아니, 이건 최악체의 코스프레였는지 실제 최악체인지 채연이 울라 그런다고 벌써. 네. 아, 마피아입니까? 너무하다. 어떻게 해야 돼? 아, 왜 울리고 그러냐고. 채연 씨 그냥 채연 씨 본인이 그냥 느끼기에는 네. 뭐 논리도 필요 없어요. 그냥 느낌상으로 누가 마피아인 것 같아요? 홍진호 씨가. 아, 저요? 네. 네. 이름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라디오기 때문에. 홍진호님. 왜? 이유는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저를 공격했기 때문이죠. 아. 단순 그거? 네. 저는 이거에 약간의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그, 마피아 게임을 잘 못하는 분들일수록 본인이 시민인데 누가 자기를 공격하면 이게 살아가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기 때문에 왜 날 공격하지? 저 사람은 당연히 나쁘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반반심리. 예. 네. 이거 단순하지만 꽤 그럴싸한 추리일 수 있습니다. 거죠. 네. 네. 아, 정말 근데. 아, 배가 넘또 꿀 빤다고 하십니다. 아, 제가 또두분 사이에서 꿀 빤다고. 아, 저는 좀 지켜보고 싶은데. 네. 네. 근데 채원 씨가 네. 되게 지금 그 눈빛이 정말로. 억울한 눈빛이죠. 억울하고. 억울하고. 게임에서 플레이인데 정말 그냥 경멸하듯이 쳐다보시면 안 하셔도 돼요. 네. 네. 아, 저는 홍진호 씨의 초반 공격은 괜찮았다고 봐요. 왜냐면 채원 씨의 태도를 한번 파악해 볼 수 네. 있는데. 채원 씨가 울라고 하는 느낌, 억울한 느낌, 이 느낌이 내가 마피아인데 이렇게 초반 공격이 올 줄은 몰랐어 보다는 내가 시민인데 이 게임
일단 기본적으로 방송이고 게임이니까 네. 내가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으로 억울함을 어느 정도 어필했다. 그거 아닙니까? 그 심리. 맞죠? 억울해요. 억울하죠? 네. 아, 지금 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긴 하신가요? 그 공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공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가 마피아지라는 이유로 보는 네. 겁니다. 지금 의심스러운 아저씨를 골라서. 네. 일단 몰아붙여야 됩니다, 이거는. 자, 지금 채호 씨가 아직 아, 어리둥절해하고 계신데. 네. 네. 일단 에이프릴 신곡 예쁜 계절을 듣고 2부에서 마피아 게임을 이어가겠습니다. 아, 어렵다. 너무 특징을 안 보여주는데, 채원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마피아든, 지배이든, 둘 중에 어쨌든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막 한 분이 됐든, 이렇게, 집요하게. 뭐, 가짜든, 진짜든. 아, 근데 뭔가. 둘 중에 한 명을 찍어야 돼. 또 마피아이실 것 같기도 한데. 본인적으로. 저는 마피아인데 이렇게 올려놓겠습니까? 뭐라는 듯이 올려놓잖아요. 아, 이거 반지, 반지. 주머니 넣으세요. 이렇게 뭔가 이유를 일부러 말하실 수도 있는 거니. 자,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일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콩까지 마피아, 꿀잼 마피아 게임, 3인 단판 마피아, 홍진호 씨와 에이프릴 채원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예쁜 계절을 일부 끝에 좀 들으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네. 일단, 마피아가 누군지는 아직 전혀 실마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는 전혀 감이 안 잡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배디님도 지금 사실 뭔가 보여준 게 없어가지고 네. 판단이 안 되고 네. 채원 씨도 굉장히 지금 뭔가 특징이나 지금 뭔가 액션이 없어가지고 사실 네. 판단이 안 됩니다. 채원 씨가 지금 너무 그 미지수거든요. 좀 본인 내가 왜 시민이다 이걸 좀 어필 좀 해보시겠어요? 저는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이에요? 억울하다. 저는 네, 저는 뭔가 이번에도 네. 만약에 네. 진호님이 아니라면 성재 삼촌이 또 됐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해. 둘 중에 한 명이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지금 차분하게 설명만 하고 계시니까. 아, 저는 그 일단 마피아 게임에 참여하고 있지만. 또 진행자니까 네. 아, 원래 계속 진행 멘트를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제가. 네, 의심. 하지만 저는 시민이다. 아, 말씀드립니다. 이게 말이죠. 네. 정말로 이건 너무 좀 앞서간 걸 수도 있는데 잠깐만, 방금 삼촌이란 얘기 했나요? 제가 지금 그거 씹으려고 했어요. 아, 진짜요? 채원 씨가 이러는 게 정말 컨셉이고 정말 다 계산된 거라면은 이 삼촌이라고 순간 자연스럽게 얘기한 것조차도 연기하라면은 와, 이거 정말 완전 소름이에요. 우와. 소름? 소름? 소름은 좀 흔하잖아요. 그래야지 그럼 하겠어요. 좀 어려운 일단, 걸 하겠죠. 채원 씨가 이 지시어라는 옵션은 처음 겪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좀 초반에 쓸 수도 있고 채팅창에 그럼 니들이 오빠냐? 자, 아니 뭐 삼촌도 봐준 거라고. 아, 너무 냉정하시네. 그렇군요. 네. 자, 어쨌든 지난주에는 이 지시어가 고추장, 고추장 아니었죠. 택시였어요, 택시. 택시였는데, 예, 택시였는데, 고추장이라는 말을 슬리피 씨가 뜬금없이 해주는 바람에, 뜬금없게. 게임이 그냥 어그러졌어요. 너무 의심스러워서, 슬리피 씨가 결국은. 네. 혹시나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본인의 마피아가 아니라면은, 갑자기 생뚱맞게, 고추장, 뭐, 된장,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우와. 자, 이게 예를 든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 혹시, 오늘 전략은, 혹시 된장일 수도 있겠다는 아닙니다. 그랬습니까? 아까 그 색종이색을 얘기할 때 굳이 된장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제가 미션을 보지도 못한 상황인데 된장을 알고 말한 거 아니지? 아니지요? 그렇구나. 참. 그죠. 나눠지기 전이지 참. 그죠. 그죠. 모르는 게 전이지 참. 네. 아, 죄송합니다. 예, 사과드리고. 근데 그 말을 왜 꺼내세요? 뭘요? 성재 삼촌. 약간 지금 저 은근히 몰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몰아가시는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지금 저는 초반에 지난주까지는 제가 마피아였는데 얼굴이 아까보다 조금 빨개지신 거 같아요. 저 계속 울그락불그락. 아닌데 아닌데. 저는 매번 배디 씨가 얼굴이 빨개지길래 배디님이 얼굴이 빨개지길래 네. 와 원래 좀 빨갛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까지 다 마피아였잖아요. 네. 마피아 이제 빨간 거야. 아 지금도 빨갛잖아요. 근데 그 마피아인 거죠. 그러니까 마피아네. 지금 그것 때문에 인정하세요. 그건 논리적이지 않고요. 여기 논리가 있나요 지금? 저는 홍진호 씨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옵니다. 왜냐면, 일단, 앞에 세 번의 흐름과 좀 달라요, 초반이. 그리고, 초반 러시가 들어갔다는 거.
또 채원 씨에게 약간 약해 보이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채원 씨의 느낌이 이 나 마피아인데 그 이걸 어떻게 탈압박하지 이런 느낌보다는 억울함이 좀 더 앞섰어요. 그런가요? 예. 그러면 좀 판단이 좀 다르긴 한데. 예. 그리고 홍진호 씨가 제가 얘기하는 저는 이제 당연히 시민인 걸 홍진호 씨는 알고 있겠죠. 어, 보여줘. 제가 얘기하는 거에 제가 얘기하는 거에 묘하게 보여줘 봐요. 묘하게 동조해줘요. 묘하게. 누구 말이야? 그러니까 저를 살짝 끌고 들어가려면 마피아의 습성입니다. 아닙니다. 방금 예. 반대했는데요. 예. 다릅니다. 전 다른 의견입니다. 네. 저기 두 분의 의견이 너무 다르신 거 아니에요? 아, 당연히 다르죠. 다른 사람인데. 아니, 근데 여기서 저는 홍진호 씨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한번 겪은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했는, 한 명을 몰아갔는데, 정말 이렇게 가운데 있던, 너무나 선량해 보이던 그 사람이 마피아여서, 싸우던 사람이 두 명 다 바보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제가 못 맞추고 맞추고 이것도 굉장히 크지만은, 네. 저는 어떠한 상황이 나왔을 때, 가장 제가, 싫어하는 상황이 뭔지 아세요? 뭐죠? 두 명에서 열심히 열변토하다가 옆에 한 명이 결국 주워 먹는 거. 저보고 지금 주워 먹는 사람. 아 그게 아니라 저를 지금 주워 먹는. 아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상황 그냥 무슨 컨셉이세요? 이거 무슨 컨셉이야 이거는 도대체? 아 근데 채원 씨는 읽기가 너무 어려운데. 야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아. 채원 씨 얘기를 좀 해주겠어요? 근황 얘기라도 좀 해주세요. 아 근황이요? 네네. 어 저희는 일단 그 예쁜 계절을 열심히 이제. 준비를 했고 지금 활동 중이죠.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오, 활동 중이니까 네, 음악 방송도 열심히 하고 있고 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네,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그 양쪽에 있는 두 사람, 네. 두 남자는 어떤 느낌이 드나요 지금?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개인적인 느낌이요? 네네. 지금 게임을 하면서 보니까 게임을 심리전이잖아요 이게. 어, 심리전으로. 네. 심리 분석을 한번 해보면. 홍진호 씨 일단 아. 수상해 보입니까? 결백하죠 저는. 결백하다고요? 네. 결벽이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청렴 결백. 네. 네. 살짝 결벽으로 들리긴 했는데. 아 그런가요? 아 콩 눈을 안 마주치는 것 같다고. 아 눈이요? 네. 보여드릴게요. 맑은 눈. 맑은 눈. 맑은 눈. 흔히 볼 수 없습니다. 맑은 눈. 네, 눈이 정말 맑고요. 아니, 오늘 근데 무슨 컨셉이에요, 대체? 아, 진짜 거짓말 못하겠어요. 네, 눈이 정말 맑고요. 채원 씨는 배텐에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채원 씨의 말하는 방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아, 그쵸. 근데 지금은 거짓말하는 느낌이나 빈말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네, 저 지금 네. 진짜 못하겠어요. 지금 그냥 당황한 느낌이에요. 저는 사실 아까부터 제 전략이 뭐냐면은 오늘은 제가 좀 어디에 치중되지 말고 약간은 정말 중심을 쫙 잡고 있다가 마지막에 딱 결정해야겠다 이거거든요. 네. 전 채원 씨가 자꾸 좀 의심되는 게 거짓말 못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원래 시민이면은 어쨌든 간에 약간 문제에 좀 몰입을 하게 되면은 이 게임에 일단 전 시민이고 전 시민인데 일단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성재 오빠가, 아, 성재 씨가 또는 뭐 진호 씨가 뭐 이게 있어야 되는데 마피아라서 그런지 몰라도 마피아니까 제 입장에서는 마피아니까 마피아일 땐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어. 가만히 있는 거야,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진짜요? 네. 그러지 않아요? 아닌데요? 와. 아니에요? 네! 역시 지니어스 느낌 나온다고 하시면 있고. 아니, 근데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지금 홍지호 씨는 제가 홍지호 씨를 약간 그 의심스러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네. 계속 이제 저와 채원 씨 사이를 여기 찔러보고 여기 찔러보고 하면서 한 명이 나에게 동조해주기를 기다리면서 네. 낚시를 하고 있어요. 미끼를 던지고 있어요. 아, 아닙니다. 그래서 제 채원 씨를 이렇게 공격했을 때 제가 어 그런가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제가 지금 딸려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않습니다. 네. 저는 제 입장은 일단 확실히 어필을 한 것뿐입니다. 어? 제 어필? 어필. 아니 그런 거 안 써요. 일단 어필한 것뿐이고 제가 봤을 때는 채원 씨 같은데 하나 약간 변수가 있고 좀 불안 요소가 있다면은 혹시나 오늘까지 진짜 배성재 씨가 마피아 걸려가지고 네 번째 또 당하면은 앞으로 제가 좀 살아가는데 좀 멘탈적으로 좀 공격 받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그럼 안 되는데. 자, 아 베디는 그냥 항상 마피아 같다고 하신 분이고. 채원 씨의 리액션이 확실히 없긴 합니다 지금. 그래요? 뭐 이렇게 테이블에 판돈을 올려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요? 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 리액션. 네. 사실 제가 한번 그 컵라면 어디 컵잖아요. 네네네. 그때 저랑 엄청나게 싸웠거든요. 네. 그때는 말을 되게 잘했어요.
근데 오늘 같은 이런 캐릭터는 진짜로 본인이 마피아이기 때문에 약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야. 아니죠. 가이드라인을 못 정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해가지고 약간 좀 어설프게 있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거거든요, 제가 봤을 땐. 아니죠. 아니죠. 그때는 이제 네. 컵라면 월드컵을 해야 되니까 그죠? 계속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거를 토론을 이제 그걸 보면서 테이블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하.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도 얘기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뭔가 화가 나요, 지금. 자, 방금 컵라면이 조금 생뚱맞은 타이밍이긴 했어요. 두 분에게 물론 히스토리가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컵라면을 세 번이나 교정하면서까지 얘기를 했고 헉, 방금 배성재 테이블이냐, 제 테이블이냐 얘기했나요? 아, 판돈. 판돈? 아, 테이블 위에 판돈을. 아, 이거는 뭐 진행 멘트입니다. 판돈. 자. 아, 판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아니 단어를 의심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왜냐면 어색한 단어가 갑자기 나오면 행동도 보고 이제 여러 가지 뭐 표정도 보고 다 봐야 되겠지만은 그 중에서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죠. 미션이 있으니까. 그렇군요. 생뚱맞은 단어, 막 고추장 같은 단어. 그렇죠, 택시. 그렇죠. 택시. 네. 일단 단어일 가능성이 높고. 허허. 아, 얘기를 꺼내야 되지. 오늘도 쉽지 않네요. 아.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근황을 알려주세요. 저의 근황? 네. 아, 저는 배태는 계속 하고 있고, 네. 축구는 요즘 잘 못하고 있고, 네. 그래서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네. 살이 좀 쪘습니다. 그러네요. 태원 씨 거짓말을 못하는 거. 그러니까. 태원 씨 거짓말 못하는 게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아, 이거 왠지 이겼는데 진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저는 해보고 싶네요. 아, 저는 진짜 아닙니다. 홍진호 씨가 이런 심리 게임의 천재이긴 하지만 저는 홍진호 씨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약점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3연 속 심리 게임에 졌다라는 것은 홍진호라는 이 게임 천재 커리어에 상당히 그 큰 오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번째 게임을 할 때 약간 흔들렸다. 어? 바보 제가 얘기했죠. 어? 홍진호 씨. 바보라는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바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바보 좀 어색했어요, 그죠? 바보는 좀 안 하죠. 위화감이 느껴집니다. 그죠? 네. 아, 이런 공격이라. 당황했어요. 지금 좀 이상한 거 같아요. 리액션 이상한 거 같아요. 리액션. 이상하죠? 네. 채원 씨 이제 실마리가 좀 보입니까? 네, 좀 이상한 거 같아요. 네. 바보 왜 나온지 저는... 해명 좀 해주세요. 아, 바보요? 예.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드릴까요? 예. 저 보드에 써있길래 읽었습니다, 그냥. 어? 아. 보드에. 보드에 써있었길래. 아, 근데 지우셨네. 아니, 못 봤는데? 아, 있었어요, 아까. 아니요. 아, 그래? 있었어요. 아, 지금 제가 아니라고 지금 진짜 아니, 그런 소리 하시네요. 있었어요. 반해시는 거예요. 아, 반하는 게 아니라 저 네. 팩트만 얘기하기 때문에 아, 있었습니다. 자, 일단 그 아, 확률은 거의 지금 89%까지 올라왔어요. 네, 지금 아, 안 해요. 그런 적 없으시다고 네. 지금. 일단 저는 시민이고 우리 채원 씨가 홍진호 씨를 좀 더 건드려 주세요. 와일드 카드이시기 때문에 아, 좀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확실히 느낌 맞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나 저 진짜 아니에요. 세원 씨는 지금 마피아가 지금 처음이잖아요. 무슨 소리야? 아니라니까요. 여기 와서 이 사람아!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여기 아, 와서. 여기서. 여기서. 아, 게임이. 네. 여기서 3인 마피아를 처음 하는 거죠. 네네네. 게임은 그렇죠? 처음이죠. 3인 마피아를 처음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저랑, 그리고 이제 성재 씨랑 같이 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네네, 게임. 그래서 이제 우리의 캐릭터나 이 분위기를 아직 잘 모르는 건데. 네. 저는 다 해봤잖아요. 네. 해봐서 지금 말을 하는 건데. 네. 지금 성재 씨가. 네. 이상해요. 더 이상하신 것 같아요. 홍지호 씨, 지금 그냥 초면에 본 분들도 홍지호 씨가 이상하다고 모두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지금 굉장히 지금 약간 지금 상황이 지금 위험해 진 게 없는지 뭔지 지금 알겠어요? 위험한 게 아니라 화내는 상황이야. 봐봐요. 좀 전에 와일드 카드도 이상했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전 진짜 아니에요. 전 진짜. 선서 홍지호 선서 이상해요. 아, 왜! 선서도 이상한 거 아, 냉전을 거라고요. 화내요, 막. 아니, 아, 선서와 맹세. 너무 어색한 게 나왔습니다. 선서와 맹세. 이상하죠? 이상해요! 진짜! 세상 이상한, 선수. 추리캠도 좋아하는데, 이거는 진짜 아는 것 같아요, 저랑 좀. 왜 이래요, 이거. 아니요. 자, 우리, 저 아니에요, 진짜. 우리 제작진에게 제가 좀 자연스러운 단어를 해달라고 했는데, 네. 너무 안 자연스러운 단어가. 선수 아니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여러분, 선수 아니에요. 맹세. 진짜 그런 거 안 쓰잖아요, 근데. 그쵸. 아, 저는 예. 워낙 저의 그 결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정말 얘기한 것 뿐이고, 전 진짜 아니에요. 전 진짜 아니고, 제가 지금 느낀 거는 어쨌든 간에 지금 약간 좀 많이 기울었어요. 저는 지금 성재수로 기울었거든요. 기울었으니까 저는 힘을 합치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은 나 혼자 싸워봤자 못 이겨. 2대1이니까. 그러니까 최원 씨가 지금 내 편에 돼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제 말을 들어야 돼요. 야, 이 동맹, 아, 동맹 들어가요, 동맹. 동맹 해야 돼, 진짜. 최원 씨, 잠깐만, 한 번만 믿어봐요. 얼라이를 바로 눌렀습니다. 지금 말씀만 해줘. 예. 성재 씨가 네. 아까부터 실적 실적 강을 보다가 네. 저를 공격하면은 지금 제가 당할 것 같고, 그리고 최원 씨가 본인이 슬쩍 한번 딱 밀어주면은 딱 밀릴 것 같으니까 그 상황이 맞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땐 지금 되게 의도한대로 지금 됐어요, 지금. 아, 저는 일단 그 홍진호 씨에 대한 의심 지수가 95%까지 상승했어요. 아, 지금? 네. 안 돼! 이거 당하면 안 돼요, 많이 흔들렸어요. 많이 흔들렸어요. 예. 아... 네. 봐봐요. 지금까지 이게 1등 하면은 상품권 10만 원 아시죠? 그죠. 어, 지금 20만 원 혼자 다 먹었어. 30만 원 주면 안 돼요. 어, 이제 나눠 먹어야죠. 어? 독식 안 됩니다, 여러분. 저랑 동맹해야 돼요, 채원 씨. 일단 그 한번 믿어봐요. 그래요? 관찰하신 그 청취자분들이 네. 채원이는 마피아가 아닌가 보다. 어. 지시어라고 할 만한 말을 아예 안 했다고.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동맹 원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시어가 안 나왔거든요, 뭔가. 그래서 어? 정말로 시민인가 보다. 지금 그걸 저 느꼈습니다. 저는 당신의 결례를 믿어요, 악수. 악수? 악수? 아니! 악수? 믿는다고요! 저기요! 아, 이거 저기, 이런 걸 바로 전형적인 악수를 뒀다고. 아니! 너무 악수를 뒀어요. 아니, 아, 진짜. 동맹하자고요! 아, 진짜! 힘을 압축한다고! 최원씨! 아, 지금 미치겠네. 최악의 악수입니다, 최악의 악수. 최원씨! 자, 채팅창도 지금, 아, 지금 홍진호 씨를 거의 20년 동안, 아, 이렇게 관찰해 오신 분들이 많은데, 오늘 콩형 이상하다.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닙니다, 콩형 이상하다. 여러분.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자, 채원 씨. 지금 아, 여러분도, 네. 여러분. 이거 봐, 지금 채팅 봐봐요. 채팅이. 아, 네. 이분들도 다 여기에 지금 잔뼈가 굵은 분들이거든요. 네. 보면은 거의 다 지금, 아, 배성재네. 배성재야. 아,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단 진짜요? 기본적으로 한 80%가 저를 까고 싶어하고 제가 어지간하면 범인이길 바라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다 틀렸죠, 이분들이. 아. 채원 씨는 어쨌든 지금 저의 설득력이 상당히 높다는 거를 처음부터 느끼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네. 근데 성서랑 맹세가 너무 마음에 걸려요. 그거는 악수. 제 마음을 정말 딱 이렇게 표현하기 위한 그 강조. 표현하기 위한 그 표현이었어요. 네. 아니야. 95%고 채원 씨의 확률은 다 할게요. 뭐 채원 혈서까지 나왔어요. 어, 그래 다 할게요. 아, 일단 홍진호 씨가 사실 너무 높고 근데 채원 씨 확률 5%는 있긴 했어요. 근데 너무 특징을 안 보여줘서 있긴 한데 네.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살을 깎더라도 뼈를 쳐야 됩니다. 예? 오늘 이상한 말 많이 하시네. 아니, 잠깐만. 아니, 혹시. 살아나를 치라. 아니요! 그게 말고! 살을 깎고 뼈를 친다고요! 아, 살을 주고 뼈를 치한다. 아, 살을. 저기 사라다를 치나 뭡니까? 아 이게 야 채원 씨가 채원 씨 죄송해요. 채원 씨가 채원 씨 지금 채원 씨 좀 들어봐요. 정신 혼미하잖아요. 채원 씨가 범인을 한 게 있지만은 네. 지금 이거 추궁하다가 제가 걸리게 생겼으니까 네. 일단 제가 안 걸리기 위해서는 이런 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다 이거죠. 네. 네. 자, 아 살을 자 잠깐 여기 빼고 너무 더워요. 룰을 바꾸고 왜냐면. 이게 봤더니 누구 얘기를 하면은 누가 결정 키를 주게 되더라고. 그래서 오늘 그냥 생각인데 여기서 그냥 아예 하나 둘 셋 해서 내가 마피아라고 말하는 사람을 동시에 차라리 다른 사람 의견에 동시에 오케이 해보고 손가락으로 되면 그분 최종 의견 해서 성재 씨가 자 최후 변론 듣고 생각이 변하냐 안 변하냐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할게요. 오케이. 아 배가 너무 아파. 아, 일단 제가 안 걸리기 위해서는. 이런 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다 이거죠. 네. 아, 자, 자, 아, 자, 자, 이렇게. 자, 웃으면서 들어야 돼. 아, 웃는 것 때문에 들어야 돼. 웃으면서 해야 돼. 혹시 혼미하죠? 혹시가 감수해야 된다 이거죠. 네. 네. 아, 자, 아, 혹시, 아, 이거 있잖아. 네. 자, 아, 이거 살려서 들어갈게요. 자. 네. 아, 세현 씨. 살아나를 쳐라. 일단 제 마음을 알겠나요? 저는 아, 네. 진짜 동맹 맺어야 됩니다. 네 알죠. 어른말 들으면 진짜 떡 생기잖아요. 제가 뭐라고요? 어른말 들으면 떡상자라고요? 떡상자? 자다가도 떡이 생기잖아요. 아. 네.
제가 어른이니까 제가 어른으로서 한마디 할게요. 저랑 동명하시죠. 전 자면서 떡을 안 먹어요. 사실 떡은 빙자한 삼포권입니다. 네, 삼포권 쓰잖아요. 네네네. 아, 아무튼 거의 지금 홍준호 씨 쪽으로 기운 것 같고요. 채원 아, 진짜, 씨만 현명한 진짜. 선택을 하면 네, 진짜 오우. 진짜 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룰을 바꿔서 손가락으로 확실하게 가리키고 가리킨 다음에 하나 줬다 따면요? 네, 두 명 이상 당첨이 된 분이 네. 최후의 변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호명해 주시죠. 손가락 아, 말로, 함께, 손가락 함께. 손가락 동시에? 네. 네. 자, 3인 마피아 결정의 시간입니다. 하나, 둘, 셋! 배송드려! 아니라니까! 진짜! 아니라고요! 아, 진짜! 다시 생각해봐요, 진짜. 아직 기회 있으니까. 아, 채팅창에 콩형 잘 가라고 보고 있고. 홍진호 씨가 일단 두 명의 지목을 받았는데, 네, 최후의 변론 한 말씀 해주시죠. 자, 여러분, 지금 뭐, 여러분은 선택권이 없으니까 여러분한테 할 말 아니고요. 지금, 현원 씨. 네. 저 진짜 아니고요. 마피아 네. 게임 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맞췄거든요. 네. 어느 분 맞추고 싶어. 네. 그리고 지금까지 배성재 네. 씨가 네. 한 번 거 다 가져갔어요. 이런 경우 세 번 다 가져가는 건 말이 안 돼요. 네. 이번에 영웅이에요? 아니잖아. 네. 30만 원이야. 그거 네. 커요. 네. 우리 어머나 크잖아요. 같이 먹어야죠. 네. 저는 진짜 아니에요.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네. 제 눈 보세요. 네. 깨끗하잖아요. 저희 채원 씨 겁박하지 마세요. 아, 겁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완전히 지금 제 진실을 위축된 얘기하면. 거 보세요. 아닙니다. 채원 씨. 네. 한 번만 믿어주세요. 네. 진짜 네. 이게 최후의 변론입니까? 약속? 예? 이 협박 같은 게 최후의 변론인가요? 아니 그럼 뭐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지금 뭐 팀원이 아 코무사이드라고 래퍼 같다고 하십니까? 진짜 믿어봐 진짜로 자. 진짜로 자 그러면 최후의 지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런 말 어떻게 채원 씨는 진짜 어. 진짜 어, 바꾸겠다고요? 진짜로 바꾸겠다고요 채원 씨? 한 믿어봐요 봐봐 지금까지 채원 씨가 안 바뀔 것 같으니까 안 바뀔 것 같으니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30만 원 이러고 있다가 순간 어 바뀔까 바뀔까 하니까 바로 지금 대체 전환 하려고 하잖아요. 대체 전환이라고 한 거죠 방금. 대체 전환. 어떡해요. 자 콩설 소설 잘 들었고요. 아 제가 얘기한 거는 저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됩니다. 그렇죠. 홍진호 씨고 홍진호 씨를 제가 한 다섯 단계 거쳐서 검증을 했는데 네. 거의 다 걸렸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5%의 미약한 확률로 채원 씨가 혹시 정말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코스프레를 했으면 그건 정말 저의 마피아 게임 커리어의 치명적인 오점이 되겠습니다만 가능성은 홍진호 씨의 95%다. 자, 시간상 마지막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배성재! 홍진호,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자,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채원 씨 역시 현명해요. 자, 홍진호 씨 정체를 광고 후에 밝히겠습니다. 이렇듯 시간 모자라네. 자, 갈게요. 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갈게요. 네. 자, 콩까지 마피아 게임, 홍진호 씨, 에이프릴 채원 씨와 함께 했는데, 채원 씨가 너무 저희 사이에서 지금 겁에 질려 있어요. 네. 네. 네, 이건 뭐 후환이 없는 게임이고요. 네. 홍진호 씨가 마피아로 지목당했습니다. 네. 자, 정체를 밝혀주시죠. 밝히면 하나요? 네. 아. 제 정체는 시민입니다! 시민이라고요, 시민당은! 오! 아, 씨. 진짜 왜 안 믿는 거야, 내 말은. 부끄럽네요. 아, 너무 부끄러워서 지금 견딜 수가 없는데. 아, 마피아 정체를 밝혀주세요. 어? 아니야? 나는... 뭐야, 진짜로? 당신은 마피아입니다. 따단. 와, 뭐야, 이거! 여러분, 정말, 적은 확률로, 채환 씨였습니다. 아, 아, 진짜요? 저 시민이에요. 아, 뭐야, 이게! 아! 어, 아! 아, 너무 부끄러워! 와! 오, 너무 부끄러워! 악녀, 악녀! 와, 이거 연기했어! 다연기했어! 어! 와, 잠깐만. 지시어 뭐라고요? 갈비뼈입니다. 갈비뼈 언제 얘기했죠? 언제 했어? 아까 했습니다. 인정합니까, 제작진? 와 정말 쥐도새도 모르게 한번 했습니다. 아 아까 웃다가 갈비뼈가 아파요라고 했나요? 네. 어! 와 너무 와 지금 너무 약간 어휘 공방해가지고 약간 말이 안 나오네요. 아 농락당했네요. 아 좀 마지막까지 저를 완전 몰고 가길래 무조건 이제 이거는 아 빼박 배성재 씨라고 했는데요. 정말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아니 채원 씨 그 어떻게 지금까지 견뎠는지 정말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네. 마지막에 내가 최후의 변론까지 하면서 네. 내가 막 말했을 때 네. 진짜 저 웃겼겠네요.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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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내가 마피아인데 너 지금 뭐 하느냐 그냥. 와 진짜 창피하다. 나중에서 이렇게 창피할 수가 있구나.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했잖아요. 야, 나, 와, 저 뭐 한 겁니까? 아, 채원 씨는 그냥 꽃놀이표를 갖고 있었네요. 저랑 송지호 씨가 서로를 손가락질했기 때문에 아, 너무 덥다. 그냥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고. 예. 아, 너무 걱정했어요 속으로. 언제 도대체 갈비뼈를 언제 말해야 하나. 아, 너무 부끄럽네요. 진짜. 오늘은 완전 속았네요. 아, 정말 힘들었다. 갈비뼈는 심지어 말하기 쉽지가 않은 단어라서. 네. 심지어 갈비뼈를 말하고 여유 있게 막내 작가에게 윙크까지 했다고. 아 진짜 저는 약간 그래서 끄덕. 이런 이 정도의 초고수일 줄은 몰랐습니다. 다행히 정말로 일단 저희가 함정에 빠진 게 초반에 그 약간 사라다 때문이에요. 사라다 때문. 최악 최고. 왜 거기서 사라다랑 악수랑 선수랑 왜 쏟아내냐고. 아니 제가 한두 번 그래요. 한 번 했는데 그런데 왜 그러세요? 오늘 거짓말 할게. 어? 맨날 셨어요. 아, 내가 저희 말렸네요. 아, 정말 너무 부끄럽네요. 아, 저도 오늘 저 자신한테 좀 화가 나네요. 너무 좋다. 아, 오늘 채원이 꿀 빨았다고 하신 분 있는데. 자, 소감 말씀해 주시죠. 아, 네. 사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 정말 제가 마피아가 될 줄도 몰랐고요. 갈비뼈를 보자마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도 고민도 많이 했고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이제 해서 다행이고 또 이렇게 선서도 말씀해 주시고 이제 맹세도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잘 게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너무 감사드리고 정진호님께 네. 네 그리고 성재삼촌도 옆에서 네. 잘 이제 중계해 주셔가지고 너무 능욕당하는 느낌인데 네 오늘 그래도 이렇게 배텐 재밌게 할 수 있어서 너무 네. 기분 좋았고요. 또 이렇게 저희가 예쁜 계제로 컴백을 했는데 또 저 배텐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이프릴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희 지금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아 왜요? 네. 에이프릴은 정말 응원하고요. 모든 걸 다 얻어가네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10만 원 다 가져가시고 야, 취할 거 다 취하고 가는 우리 채원 씨의 이 알뜰한 모습입니다. 잘하시겠네요. 예. 죄송합니다.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정말 축하드리고요. 아 굉장히 되게 가시방석 같은 느낌인데. 저희는 지금 너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닙니다. 네. 제가 오늘 홍진호 씨가 사실 뭐 선서 맹세 뭐 이런 거를 쏟아내는 바람에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저는 자리를 지금 주도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주도해서 너무 부끄러워요 지금. 너무 상피하네요. 네, 홍진호 씨 짧은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말이죠 지금 이게 제가 세 번째인가요? 예. 1코너를 지금 창설하면서 상품권은 정말 많이 좀 기대하고 욕심이 생기고 야망이 있었는데. 지금 약간 걱정되긴 시작했어요. 이 지금. 코너 사실 주인이에요. 지금 이게 뭡니까, 이 경기력이. 한 번은 타겠지, 약간. 네. 일단, 좀 생각을 많이 하고, 반성 많이 하고, 예. 좀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에이프릴의 예쁜 계죄 응원하고요. 감사합니다. 채원씨,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분 보내드리면서 10월 21일 일요일 배성재 텐 인사드리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양 꿈꾸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깜빡 들었네 오늘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부끄러운데 진짜. 아, 어떻게 갈비뼈 못 들어가지고. 어떻게. 아 못 들었어. 아까 막 설마 웃느라 정신없을 때 따뜻했구나. 맞아요. 진짜. 좋았네. 아. 와 너무 덥다. 와. 내가 마피아였을 때가 그립다. 대박이다 진짜. 아니 왜 홍준호도 안 가지? 제가 대전 가자고 마피아. 아니 해보고 싶어. 아니 왜 이상하게 시작을 하냐고. 왜 이상하게 시작을 해. 아니 그냥 좀 한번 찔러봤죠 한번. 아 갑자기 초반 러시가 들어오니까 아유 걸렸네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초반에 진짜 표정관리 못하는 것 같길래 한번 다 찔러봤는데. 맞아요 표정관리 못. 저 이러면서 걸리거든. 잘하길래. 아 이거 끝난 다음에 얘기하면 아무 더 부끄러워. 근데 오늘 정말 우주한게 내가 좀 흥분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형이 나 의심한 것 같아요. 흥분해가지고 내가. 그런가? 완전 말렸네. 겹치긴 했네. 선서랑 맹세. 가식적인 연기. 아니 진짜. 들어. 가식적인 연기. 지금 홍진호 씨를 아파 이렇게 했어. 관찰. 아이고 말 물렸는데 이거 허용 되는 거예요? 네. 아닙니다. 단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닙니다. 악수처럼 해야 돼. 악수가 없어 왜 나와? 악수! 저 급하면 다 던져요 일단 그냥. 이거 진짜 너무 부끄러운데요?
칼을 해주고 갈비뼈를. 어, 저, 저 순진한 표정과 소름이라고 하시면 있고, 귀엽다고 하시면 있고. 네. 아, 둘 다 바보라고. 오늘도 망했네. 어. 한번 타고 싶다. 아, 부끄럽다. 어, 정말. 계속 게스트가 타는 게 좋지 뭐. 정신승리. 게스트가 타가야지. 아, 사라바를 내주고 갈비뼈를 치겠다. 자, 아, 어, 사진, 여기. 와! 이거를? 아. 하나, 둘, 셋. 네. 됐나요? 네, 어, 너무 잘. 한번 더? 네, 네, 딱 보고.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완전 능욕당한 느낌인데. 와, 진짜 역시. 와우. 잘난 척하면 안 돼. 소속격. 울어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라도 마피아 쪽지 좀 받아봐야지. 아, 이게 뽑기니까 예측하기 어렵네. 아, 보통 진짜 제가 그, 될 줄 몰랐어. 원래 마피아 게임은 그 그치? 전에 뭐 이긴 사람이 지목을 하니까 네. 어느 정도 그 사람의 머릿속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건, 그러니까. 이건, 어, 이건 그야말로 랜덤이니까. 랜덤이니까. 시민 입장이면 진짜 예측하기 힘들어요, 이거. 어, 후마피아 게임 하지 말라고. 이거를 두고 가나요? 아니, 그럼. 보내드릴게요. 아, 그런가요? 네. 아, 두고 가는 줄 알고.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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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다음 주에 오는 거야? 네, 다다음 주에. 네. 아유, 씨, 너무 부끄러운데. 그분 너무 웃긴데? 아, 뭔가. 뭔가 아쉽네요. 아, 진짜.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해자병 드리려고. 역시, 아, 홍진호 씨는 오늘도 두 번 졌습니다. 홍진호 씨는 진짜. 아, 그러니까, 저렇게 해줘야 돼. 말을 조금 많이 해줘야 돼. 어, 어, 시간이 좀 남았네. 어, 알차게 한데. 아, 이래도 3분 빼야 돼. 아, 왜 이래. 양이 너무. 자, 아무튼, 아까 공지는 다시 안 해도 되네. 네. 부끄러워 죽을 것 같네요. 아이씨. 말렸네. 아, 김용수 위원님한테 축하 문자 보냈어요? 네. 아, 보냈어요?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이걸 시작한 리그는? 네? 캐리그는? 12월에 끝나. 지금 아 섭외 타이밍 보고 있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궁금해서. 아니 다들 이제 가더라도 끝나고 갈 거라 생각을 하니까 이제 막바지에 들어갈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얼마나 막바지인지가 궁금해가지고. 하위 스플릿은 확정이 됐고. 아 그래요? 네. 하위 스플릿. 그러니까 상하위 스플릿 중에 하위끼리 아~ 이제 해서 강등 팀이 이제 결정되는. 어떤 거예요? 설마... 하위 스플릿 중에서 네. 요새도 챌린지라고 부르나? 이제는 챌린지 말았어. K리그 2. K리그 2로 불러요? 축하 카톡은 저런 감독은 2부 리그를 못 가요라고 보냈어. 마피아 한번 해보자. 첫 경기가 20일 제주 원정이라 아 재밌는 건데 가서 보고 싶은데 품맥골이 아마 아 근데 그게 좀 이슈로 그렇게 바뀌었네. 그 경기 자체가 복귀 경기면 가고 싶은데 아씨 품맥골이 전주 출장할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 네. 위원님 제주도 가서 맛있는 것 좀 돈배고기 좀 먹고.
혼자라도 제주도를 갈까? 언제요? 응? 이번 주? 아니 다음 20 토요일. 파나마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루과이전은 현장에 가서 볼 수가 없어요. 품맥골을 바로 녹화해서 바로 틀어야 돼서 여기 스튜디오에서 봐야 됩니다. 오늘 생방은 똑같은 거지? 11시. 자, 그러면 여기서 접고 일단 생방송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청취율 조사 기간 잘 부탁드리고요. 또 해볼게요.